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3월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새가 얼마만큼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나요? 한국에는요, 한 500여 종의 새가 있다고 그러고요. 세계에는요, 한 9천여 종, 많게는 만여 종의 새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새도 또 한 마리 있는데요. 이 새는요, 긴 꼬리 딱새 가는 새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제주도에서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남아시아로 돌아가는 새인데요. 그 긴 꼬리의 아름다운 자태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외연도라는 곳에 철새 연구를 위하여서 탐조를 갔다가 왔는데요. 그때 만난 새입니다. 황노라는 새도 있고요. 할매새 사촌이라는 새도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 새들이요, 우리들과 또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하기에 가장 행복한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많은 천연계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들은 사람들이 거하기에 아름다운 장소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새는요, 숲을 가꾸는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500여 종의 새들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시간에는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새들을 살펴보면서 그 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새는요, 박새입니다. 크기는요, 참새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주변에 늘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새입니다. 그 새들을 텃새들이라고 그러죠. 그 텃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새입니다. 이 박새는요, 1년 내내 우리들 주변에서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는요, 여름철,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 기간에 우리들 주변에서 둥지를 틀어서 새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둥지를 틀고요, 그 둥지 안에 10개에서 14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요. 그렇게 알을 낳아서 부화되고 그 새끼를 키워서 새끼를 내보내고 이기수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을 그 기간에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새끼에게 뭘 먹이죠? 네, 이렇게 벌레를 먹입니다. 10개에서 14개의 알에서 나온 새끼들에게 적당한 양의 벌레를 먹이려면 하루에 100번 정도 벌레를 갖다가 물어야지 새끼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환산하게 된다고 하면 이 새들은 1분에 한 마리씩 벌레를 잡아다가 자기들의 새끼들을 먹이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새끼들에게 애벌레를 먹일 때 이 어미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할까요? 어떤 애벌레가 더 맛있을까? 어떤 애벌레가 더 튼실할까? 어떤 애벌레를 더 빨리 잡을 수 있을까? 어떤 애벌레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새들이요, 어기지 않고 꼭 지키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규칙은 한 나무에서 벌레를 다 잡아먹어야지 다른 나무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1분에 한 마리씩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를 키우고 내 사랑하는 새끼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어미들인데요. 꼭 지키는 규칙 한 가지는 한 나무에 있는 벌레를 다 잡아먹어야지 다른 나무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숲을 가꾸는 일이 이 새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는요, 참새입니다. 크기는요, 20g밖에 안 되는 조그만 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창문을 열어서 밖을 보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 참새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참새는 참 흔한 새이기 때문에 참새다, 혹은 참으로 좋은 새이기 때문에 참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참새에게도요, 우리가 살펴보면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는요, 중국입니다. 영상을 잠깐 볼까요? 이 영상은요, 참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참새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은 중국입니다. 참새를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요, 참새가 알곡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생각을요, 중국 사람들도 했었습니다.
1955년 마오쩌둥은요, 이 참새가 알곡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네 개의 해로운 해충에 포함시켰습니다. 파리, 모기와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1958년 이 새를 박멸하는 일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됐고요. 참새를 잡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동원해가지고요. 이 참새가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지쳐서 쓰러져서 죽게요. 1958년에요. 참새를 잡았는데요. 기록에서는요. 1억 1천만 마리의 참새를 없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동물로 포함되었던 이 참새를 방면하는 일을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60년 중국에 전에 없었던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요.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큰 흉년이 된 이유를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확인을 했냐면 참새가 사라지고 나니까 해충들, 벼를 갉아먹었던 해충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해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더 극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흔한 새, 그래서 해롭게 된다고 판결되었던 그 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는요, 알을 낳아서 새끼를 보아하고 그리고 그 새끼를 내보내는 일을 5월에서 7월 사이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새도 그렇습니다. 벌레를 물어다가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는 일, 그 시급한 일을 가장 집중되게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들판에 있는 벼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 때도 바로 그때입니다. 1976년에요. 이 새 한 마리가 해충을 잡아서 들판을 보호하는 일들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당시 한 마리 참새는 2만 6천 원어치의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가 먹은 알곡의 양은요? 그때의 기록으로는요, 당시에 새 한 마리는 28원어치의 알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알곡을 먹고 큰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그 참새를 해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2000년대 중국은요, 이 새를 잡아서는 안 되는 동물의 부류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숲을 가꾸는 일, 우리들의 환경을 가꾸는 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은요, 나무가 번식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여기 만나보는 새의 이름은 어치입니다. 이 어치는요,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는데요, 바로 도토리를요, 땅에 묻어두는 일을 합니다. 벼를 위하여서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새들은요, 특히 이 어치는요, 도토리를 물어다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기 장소에 저장을 하는데 이 이동하는 거리를 많게는 20km까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는데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되는 장소가 우리가 부엽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땅 위에 쌓여져 있는 곳, 그 밑에 살짝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어치는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도토리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어치가 먹지 않고 남겨둔 도토리는 그 다음 해에 봄에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게 됩니다. 어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외연도라는 곳 섬에 가서 탐조를 했는데요. 외연도는요, 여름철새 나그네 새들이 이동하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곳은요, 시베리아, 러시아에서부터 남아시아까지, 어쩌면 호주까지 이동하는 거리 중간 지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새들입니다. 이 새 이름은 황금새요. 큰 유리새입니다. 얘는 북방새 찌리레기라는 새이고요. 얘는요, 유리딱새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얘는요, 제비딱새라는 새인데요, 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새들은요, 이동하는 그 긴 거리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동을 할까요?
그리고 이동하는 때에 이들이요 자신의 힘에 벅찬 때도 만납니다. 외연도라는 섬에 가서 새를 관찰하다 보면 날아다니는 새도 만날 수 있지만 땅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죽어있는 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많은 새들이 사람들과의 거리를 그렇게 멀리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자신들이 힘이 들어서 너무 세력이 쇠해 있어가지고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힘들게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종족 번식을 위하여서 이동한다고 그럽니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동한다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이 새들은요, 씨앗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씨앗을 먹게 되면 그 씨앗의 겉부분만 먹게 되고요. 속 안에 있는 알맹이, 부화할 수 있는 알맹이는 새의 똥으로 섞여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배출된 똥 그 안에 있었던 씨앗은요 거기서 다시 자라나서 분명히 또 다른 나무 또 다른 풀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지구의 남쪽부터 북쪽 위에까지 모든 일들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새는요 제비갈매기입니다. 이 제비갈매기는요 7만 900km, 그러니까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동의 이유 또한 분명히 지구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유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가 푸르게 유지되면 누구에게 가장 좋으냐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푸르게 유지된 숲에서 만들어낸 산소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새들은 이런 일을 지금도 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